도로에서 주행하던 한 차량이 맨 오래 바퀴가 빠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수매놀 뚜껑이 열린 채 사고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지난달 18일 천안시 한 길목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비 오는 날 골목을 서행 중인 A씨. 그러나 차량이 느닷없이 덜컹거립니다. 차량 충격음이 들리며 차량이 기우뚱하는데요. A씨가 후진 기어를 넣어봐도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운전석 바퀴가 어딘가에 빠져있었다고 합니다. 도로 위 갈색의 진흙 같은 것들 사이로 차량의 바퀴가 빠져있죠. 대체 무슨 구멍인가 손을 넣어 확인해본 결과 다름 아닌 맨홀이었다는데요. 하수구의 오므리 역류에 맨홀이 뚜껑도 없이 열려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바퀴가 구멍에 제대로 빠져버려 차량 앞범퍼 또한 내려앉은 모습이죠. 차량은 결국 보험사의 조치에 따라 견인됐고 이후 지자체 하수시설 담당자와 연락이 닿은 A씨는 보험 접수 요청했다는데요.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겠다더니 과실 비율을 적용해 50% 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A씨는 영상에 보다시피 어디가 맨홀이고 열려있는지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맨홀에 사람이라도 빠졌으면 어쩔 뻔했냐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맨홀 사고의 경우 영조물 사고에 해당합니다. 맨홀 주변 도로관리 상태와 피해자 사고 경위를 조사해 손해액을 산출하며 지자체의 관리 부실 및 사고 경위를 통해 서로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 책임을 집니다.